이렇게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기도 하면서 우리 생활에 쓰는 전자기기에 대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엔 손님이 찾아오셨군요. 내방해 주신 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 당 없었어요? 아니, 죄송해. 잠시만요. 커피 위에 이제 여기 파리가 앉아있는데 커피 잔도 안 흔들리게 훅 잡으셔가지고 하루에 한두 마리 정도는 커피 잔에 딱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잔도 안 흔들리고 이제 파리만 잡히고 커피잔 위에 놓인 파리 한 마리 잡으려다가 책상에 커피를 쏟아서 본의 아니게 책상 대청소를 할 수도 있는데 달인의 손길이 지나간 곳은 흔들림 없이 그저 평온했고 파리 또한 분명히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창 일하고 계신 달인, 이번엔 파 선생이 키보드 위에 앉아 계시는군요. 잘못 건드렸다간 키보드가 눌릴 수도 있겠지만 나이스 캐치! 아무 생각 잡는 게 아니고 먼저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걸 안 해보신 분도 잘 모르는데 한두 번 해보시면 또 거기 그걸 이렇게 집중해서 잡을 때 그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집권증이 몰려드는 때라든지 너무 오랫동안 자리에만 앉아 있었다 싶을 때 이렇게 몸을 일으켜 파리 사냥에 나서는 달인. 이번엔 약간 높은 벽에 붙어있는 녀석이라 더더욱 소리를 죽여서 다가간 다음 단숨에 잡아버립니다. 한번 재미를 붙인 달인의 파리 사냥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도 펌프는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 파리만 싹 낚아챕니다. 우리 펌프 위에는 펌프 네. 하나도 안 건지고 네, 펌프 뜨는 모습에서 그냥 포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바닥에 할 때는 거의 이렇게 어느 정도 다가가는데 나는 그냥 어느 정도 감에서 그냥 붙인다.